나타났습니까? 예,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마댁은 내연녀가 사는 집이란 말이죠. 지난밤에 여기를 들어갔고. 오케이. 마댁은 확인되면 나머지 잔금 입금해드리죠. 이제야 만났네. 강태풍? 내가 얼마나 걱정을 할게. 죽지 않고 사라져서 고마워, 아저씨. 우리 얘기 좀 해야지. 내가 궁금한 게 아주 많거든. 미친놈. 왜? 또 강바람 타령하게? 누가 죽였냐, 어쨌냐? 그래도 완전 돌머리는 아닌데. 이런 싸가지, 씨. 네가 내 얘기를 듣고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? 그건 아저씨가 알바 아니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. 바람이 죽이라고 시킨 게 정말 우리 식구가 아니야? 그날 당신이 자백한 말 정말 사실이냐고. 그게 사실이겠냐? 멍청하긴. 날 사주한 인간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돼질 일 있어? 그럼 정말 누군가 바람이를 죽이라고 시켰단 말이야? 그래, 이 자식아. 한 번만 말해줄 테니까 똑바로 들어. 바람이를 죽이라고 사주한 인간이 바로 네 애비야. 강백산 회장! 이런 미친 새끼! 이게 어따 대고 화풀이야, 이씨! 너도 눈치채고 있었잖아, 이 새끼야! 당신 대답은 그게 아니야. 아니어야 돼. 똑바로 말해.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야! 사실을 말해줘도 지랄이야, 이씨! 내가 당신 말 믿을 것 같아? 안 믿어! 믿건 말건 내 알 바 없는데 네가 이런다고 없던 일이 되겠냐? 어? 궁금하면은 네 애비한테 물어봐. 꽁으로 알려주는 건 여기까지니까.